태극기 좀 올려주세요. 저 뒤에 잘 보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참 오늘 아주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선배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과 몸을 다 바쳐가지고 애쓰시는 그러한 모습, 저희 후배들이 아주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조갑재 어르신께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조금 막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그 동료들을 보고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수고 많았다 라고 하는 어깨 좀 한번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은 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 테러에 대비한 한국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조갑재 위원님의 그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아마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내용들은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또 어르신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 머릿속에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입력하셔가지고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종북 세력 또 친북 세력에 대해서 더 확실한 대응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전면 스크린에 아주 굉장히 예쁜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김은별이라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예, 저 아직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뭐 하는 소녀일까요? 예, 수영선수 같지요? 예, 수영선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은별이라고 하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무슨 종목이냐? 근대 5종 국가대표입니다. 근대 5종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부분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제일 먼저 마라톤, 그 다음에 수영,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라톤, 수영, 사이클은 철인 3종 경기고 근대 5종은 사격, 승마, 수영, 크로스컨트리 하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펜싱 이런 쪽으로 해서 하루에 한꺼번에 다 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우리 한국에 몇 명으로 선수가 등록이 되어 있느냐? 총 1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의 선수가 나가가지고 아시안게임에서 뛰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뛰다 보니까 몸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허벅다리에 붕대를 감고 그 다음에 힘차게 뜁니다. 진짜 아픈 다리 때문에 이 뛰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유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뛰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뛰었을까? 이 선수들은 바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를 해서 선수로 뛰었고 이 선수들은 금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 은메달 한 개와 동메달 한 개를 땄습니다. 이 선수들의 가슴에는 태극기를 달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연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만큼 자신있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역할을 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또 그러한 각오를 한 번 더 가져서 우리 종북 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또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함 폭침 1주기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20%는 아직도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딱한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당하기도 너무 당했습니다. 당하기도 너무 당했는데 왜 우리는 갚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미래의 모습,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우리는 위태롭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요즘에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움직임과 더불어서 지금 북아프리카에서 지금 자스민 혁명이 민주화의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고 제일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러한 계기로 강의를 꾸며봤습니다. 우리 잠깐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2월 14일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스라는 잡지에서 몰락할 독재자의 다음 순서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다섯 명을 딱 집어넣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여기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의 독재자입니다. 형제가 지금 벌써 60년간 지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루카 체코라는 이 사람은 벨루루시 대통령입니다. 역시 독재자입니다. 무가베는 짐바브웨입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진짜 국민을 너무나 못 살게 했던 독재자입니다. 카다피, 잘 알죠? 예, 리비아. 지금도 한참 싸우고 있습니다. 카다피. 여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김정일입니다. 자, 제일 먼저 누가 몰락할까요? 누구요? 김정일. 김정일은 확실합니까? 예.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바로 이 외교 전문 잡지에서 김정일을 제1순위로 몰락할 지도자라고 찍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카다피가 역전을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뛰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1등으로 갑니까? 김정일이. 예, 김정일이 1등으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 이제 천안함이 1주기가 됐습니다. 작년 천안함의 모습, 부서질 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난 3월 26일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 현충원에 오셔가지고 찍은 그러한 하나의 연결식 추모식 사진입니다. 희생당한 우리의 46용사와 그 다음에 한조준의 사진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저의 직업은 원래 강의하는 직업입니다. 수많은 강의를 했고 또 수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떨리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왜 제가 긴장을 할까? 왜 잠을 못 들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곧바로 밤을 설치했습니다. 오전 내내 저쪽 공주에서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 이유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왜 우리의 복수를 해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우리 천안함의 원원들이 저를 자꾸만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원수를 갚지 못하고 아직도 북한의 말에 아직도 동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충원에 누워있는 이 46용사는 얼마나 지하에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기 현수막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천안함 관련해서 억울하게 죽은 이 46용사에 대한 복수를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그러한 행동을 지금부터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당해서는 이제 절대 안 됩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려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래요. 때가 되면은요, 때가 되면은 꼭 선거철만 되면은 꼭 그런 얘기 꼭 나와요. 요게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아직도 엊그저께 3월 26일 천안함이 일주기 추모를 하는 그 현장에서도, 아, 그거 아직, 그거 천안함 아직 규명이 안 됐어.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아직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빨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감히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자격이 없다 라고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천안함 폭침에 있어서 우리 대학생들의 반응,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설마 북한이 그랬을 리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북한이 그랬을까.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건이 8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평도 사태였습니다. 이제 연평도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6.25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내 살이 부드럽다. 이따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유명 그 연예인이 해병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해병대에 지원을 하니까 이제 젊은이들의 생각이,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국가도 믿지 못하고 안보는 군인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참 이런 얘기 메모지에 쓴 내용입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 당시 태어난 비격사건 당시 우리는 가해자인 적 앞에서 국룰이 분열됐다.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거는 한국 이명박 정부와 MB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합작해서 만들어진 대형 모략극이다 라고 얘기한 내용이 한 달 후에 북한에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쩜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한 얘기를 똑같이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주장대로 진실을 왜곡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지금 용기 있게 잘못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그 현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누군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작년 이맘때 이런 얘기를 했던 모 야당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정일은 우리 남한에 대해서 진짜 참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까도 우리 조갑재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참 그동안에 참 굉장히 많은 도발을 했고 굉장히 많은 위협을 우리한테 남한에게 줬습니다. 68년 1월 달에 김신조 일당이 들어온 청와대 기습사건, 120명의 무장공비가 들어온 울진 삼척 무장공비사, 아마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어떤 사건의 경위를 거론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고 8.18 도끼발행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을 우리나라로 보내면서 한번 완전히 딱 깨물 것으로 했다가 김일성이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서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다. 미얀마의 전두환 대통령, 미얀마의 아웅산벽 독립투사입니다. 미얀마의 독립을 이끌어간 그 아웅산 장군의 묘역에 참배를 하는데 5분만 있으면은, 5분이 지나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딱 도착을 할 건데, 전두환 대통령 도착하기 바로 5분 전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똑똑한 정부 관료 17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김현희가 등장한 8.58기 사건, 그 다음에 강릉 잠수함 침입 사건, 이게 아주 굉장히 대형 사건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제대로 대응이나 했나, 참
이 안구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참 너무 어두웠었습니다. 그냥 저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아, 이걸 해서 끝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안구에 대해서 거의 무신경하게 아, 내가 잘 벌어먹기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번 이렇게 쭉 되새김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나약해도 너무나 나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서해 쪽으로 옮겨옵니다. 96년 이후로 서해 쪽으로 옮겨와가지고 이 서해 5도를 놓고 북한과 우리 계속 지금 부딪히고